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전 세계 원불교인들이 일원의 깃발 아래 한자리에 모였다.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낙원세계 건설을 향한 포부와 격려는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의 서원이 되어 온 세상 전 인류를 향해 퍼져나갔다. 우리는 서로 감사하고 보호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만들어 간다! 만들어 간다! 구한말 격변의 시대, 평범한 민초들 속 의심 많은 한 아이가 있었다. 천지의 조화와 인간에 대한 의심은 깊은 번뇌가 되어 그의 유년 시절을 붙잡았고 간절한 구도 열정이 그를 이끌었다. 그리고 원기원년 4월 28일 마침내 청년 소태사는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시대를 내다보았다. 파란 고해와 개벽의 시대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건설하고자 새 회상 원불교의 문을 열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신심과 공심이 출중한 제자들과 함께 10인의 교화단을 시작, 저축조합과 방언공사로 회상 창립의 기초를 확립하고 기도를 통해 새 회상의 시작을 인증받았다. 일원대도의 교법을 제정하고 불법연구회를 창립한다. 그리고 개벽시대 새 회상 건설의 포부와 경륜을 담아 일원대도의 근원경전인 불교정전을 편찬 발행하며 전법의 역사를 시작했다. 소태산 대종사가 열반하시고 회상은 정산종법사를 추대한다. 우리 회상은 대종사께서 내어놓으신 법이 있고 대종사께 직접 훈련받은 동지가 있으니 대종사의 법을 전하기로 온갖 정성을 다하리라. 정산종법사는 광복과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회상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받들고 원불교 교헌을 제정하여 원불교란 교명을 확정 반포하는 등 주세회상의 면모를 세상에 드러내셨다. 교재 정비, 기관 확립, 정교 동심, 달본명근의 4대 경륜을 펼치셨다. 원불교 교전 등 일원교법을 사통우달로 전해주시는 한편 원광대학교의 전신인 유일학림을 설립, 정규대학과정의 교역자 양성체제를 확립하셨다. 원광학원군의 설립과 전제동포 구호사업 및 고아 양로사업 등의 기관을 설립하여 교화, 교육, 자선 3대 사업의 기반을 확립하셨다. 또한 해방과 전쟁의 혼란한 시국에 건국론이라는 명쾌한 방향을 제시하셨고 소태산 대종사의 일원대도에 바탕한 대세계주의 이념으로 삼동윤리를 발표하셨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가족, 세상은 한일터, 개천마자 하나의 세계. 정산종법사가 열반하시자 회상은 대산종법사를 추대한다. 교정의 대강은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께서 이미 그 기틀을 공고히 짜놓으셨으니 동지 여러분과 함께 그 궤도를 엄중히 준행하여 법통과 공법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게 할 것이요. 정산 종사님의 4대 경륜을 높이 받들어 계승 완수할 것입니다. 대산 종법사는 취임 후 정산 종사의 유훈인
4대 경륜과 3동 윤리의 실현을 위해 법의 향상과 교도 훈련을 강화했다. 부와 3대 목표인 연원 달기, 교화단 불리기, 연원 교당 만들기를 실천해 교세를 2배 이상 신장시키며 교단 발전을 이루었다. 해외 교화와 종교 연합 운동을 진행했으며 세계 평화를 위한 3대 재연을 통해 세계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등 종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대산 종법사 재임 기간의 경륜들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휘상의 발전을 견인했다. 그리고 교헌의 정한 바에 따라 새로 추대된 좌산 종법사에게 법통을 승계하고 상사로 물러나시는 대결단으로 위대한 전통을 세우셨다. 원기 79년 교단 역사상 첫 대사식이 봉행되었다. 저는 오직 교법과 경륜을 통해 끼쳐주신 스승님들의 거룩하신 가르치심을 오롯이 받들고 지키고 실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고 훈훈하게 하는 일에 안으로 출과 제가가 하나가 되어 교단의 환과제라도 스스로 감당해가고 또한 각계각층의 상하 좌우가 하나가 되어 노력해 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이 세상은 맑고 밝고 평화 단란한 낙원이 되어 우리 모두 복해가 족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좌산 종법사는 역대 종법사의 법통을 이어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서원은 교단 운영의 원칙과 기본 확립, 이단 치교의 체제 확립, 국제 교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교서 번역 사업 전개, 그리고 교법의 현실 구현 방법과 원리를 널리 개발하는 4대 경륜으로 제시되었다. 원음방송국 설립과 군종장교 승인으로 방송과 군종교화의 시대를 열었으며 원광 효도마을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의 전국화를 실현하셨다. 영산 성지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대안학교와 한결의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소외계층 및 탈북세터민의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역대 종법사님께서 세워주신 탄탄한 토대 위에 세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내 4대 종교의 위치를 확립하였고 교법의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또한 민족의 어머니인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 원기 91년 회상은 또 한 분의 종법사를 모시게 된다. 교헌에 의한 선출 과정을 통해 경산 원정사가 당선되고 제13대 종법사로 추대된 것이다. 저는 전 교도님과 함께 이 법을 실천하는 데 신명을 다 바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불운화하고 광대무량한 대낙원을 이루어가도록 전심간력하겠습니다. 도의 맛을 보시고 대자유인이 되시고 대덕풍을 불리는 그러한 양쪽을 겸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부처님의 인격이고 대성인이 될 것입니다. 법통을 계승한 경산 종법사는 교단의 내실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원불교 100주년 기념 성업에 성공에 힘썼다. 경산 종법사는 그 시작으로 교화 대불공, 교법 인격화, 준법 운영, 은혜 확산,
결복 100년대의 5대 경륜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100년 성업 억만불공이란 기치를 들고 100년 성업 10년 대정진기도와 100년 기념 성업을 이끌었다. 100년 성업은 5대 지표에 111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교화단 중심 교화체제 확립, 교서 재정비와 교화 컨텐츠 개발 사업, 원불교 대사전, 주석교전 편찬과 대종경 판화가 제작되었다. 또한 소태산 기념관이 건축되고 원음방송 TV를 개국했다. 전 교도에 사정진 운동이 전개되었고 세계 교화를 위해 정역원 설립과 세계 10개 언어 정역 사업, 국제 마음 훈련원과 미주 원 다르마 센터가 건립됐다. 대자비교단 구현을 위해 세계 봉공재단과 햇빛교단이 설립되었다. 대각터 참배 도량 사업, 대산종사 법업 현수, 대산종사 성탑 봉건과 탄생가 복원 사업 등 결복 100년대의 힘찬 출발을 이끌었다. 그리고 전 교도의 염원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병산종법사는 원불교의 새로운 100년대 출발을 선언하고 원불교의 사명을 대외에 공표하며 세상의 희망이 되자고 역설하셨다. 전산 김주원 후보가 제15대 종법사로 선출되었음을 확정합니다. 전산 김주원 종법사는 학창시절 대산종사를 친견하고 성격과 기질을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어 원기 56년 출가 서원을 하셨다. 총무부 등 교정부서에 근무하며 법규를 정비하고 대산종사법어의 편수위원장으로 5년 동안 대산종사법어 편찬에 정성을 다하셨다. 원기 94년에는 교정원장의 중임을 맡아 교단의 대소사를 오로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실행하고자 했으며 이후 영산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다. 원기 85년부터 정수위단을 3번 연임하셨으며 원기 91년 정식 출가위로서 종사위의 법훈을 서운받으셨다. 이나 이때껏 살면서 제가 무엇을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사실 출가 동기도 이제 그런 데서 연유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이제 살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것이 꼭 제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입장이라 하여튼 이제 그러나 이제 제일 부족한 것은 여기 계신 단원님들이 전부 함께 채워주실 때 이제 그것이 하나로서 수의단이라는 하나로서 교단에 어리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단원님들 모시고 정성껏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산 김주원 종법사의 시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와 부인의 창립 선진들의 정신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입니다. 새 종법사와 수의단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 진리의 법맥이 각자의 마음에 면면이 이어지고 성자의 경륜이 각자의 행동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 새 회상 원불교는 세상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